반갑습니다. 김씨 나 빨개 김감독입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 210일 생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부산 백병원을 다녀왔어요. 거제도에서 백병원까지 세 번을 갈아타야 돼요. 시외버스 타고 사상에 가서, 사상에서 지하철 타고 개금에서 또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200일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조금 꼬였네요. 그래서 어제 갔다 온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백병원을 점심쯤에 가면서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병원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통 때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환자들이 없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지금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병원 가는 게 꺼려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픈 사람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접수 수납 이 보통 뭐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대기가 있는데, 어제 보니까 0명도 찍히고 2명, 3명 이렇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그 입장하는 것들이 좀 힘들죠. 뭐 검사도 해야 되고 발열 체크도 해야 되고 이 14일 전에 기록들까지 다 체크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들어가서 체열 검사를 하고 바로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거든요. 초음파 검사는 한 10분 정도면 되더라고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서 금방 했는데, 교수님 만나는 시간이 조금 길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나? 교수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검사 같은 경우는 결과가 되게 좋았어요. 교수님께서도 바로 끊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0.375를 복용을 하자, 3개월 동안. 그러고 나서 경과를 한번 지켜보자 하시고 초음파를 봤는데, 관절장 그쪽에 임파선이 하나가 좀 문제가 있어요. 초음파 결과로 봐서는 1.2cm 정도 되는 임파선이 좀 부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양도 조금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조금 의심이 많이 간다. 제가 수술하기 전에 약간 부어 있던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0.7cm 정도 됐었는데, 새침을 두 번이나 했어요.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 새침을 해서 그건 암이 아니다, 종합병원에 와서 또 새침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건 암이 아니다, 괜찮다 했는데, 이번에는 크기가 좀 커졌네요. 1.2cm까지 커져가지고 조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커지면 재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임파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이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3개월 뒤에 8월 21일 날 CT 검사를 하고 초음파 검사하고 체열 검사까지 해서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많이 좀 막막했어요. 물론 관절제 하신 분들이 재수술하는 확률이 뭐 30%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게 저일 줄은 몰랐죠. 근데 아직까지 뭐 이게 암이다 결정 지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노력을 해서, 임파선은 많이 피곤하거나 그리고 뭐 신경을 쓰거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동안의 식습관도 한번 돌아봤고 제가 하루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좀 생각해봤고,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잠도 푹 잘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녁 10시에 취침을 하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 걸로. 보통 11시 반쯤에 자서 아침에 한 5시에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좀 부족해서 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수면 시간을 좀 더 늘려볼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할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도 좋긴 하지만 지금 좀 여건이 안 좋으니까 헬스장에서 한 대략 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아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라면을 오늘부터 끊기로 하겠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 호불호가 있겠지만 몸에 안 좋은 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라면을 일절 끊도록 하고 100일 동안 좀 노력을 해서 임파선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안 할 수 있도록, 지금 피검사상으로는 괜찮으니까 암이 아닐 확률이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술 안 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봐야죠. 혹시나 저처럼 반절제 해가지고 재발하시던 분들도 계실 거고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는 더 수시로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몸무게도 좀 줄여볼까 싶어요. 제가 지금 72kg인데 석 달 동안 좀 줄여서 65kg까지 만들고 몸을 좀 불가분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힘도 주세요.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이 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근심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저도 한번 노력해보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장 210일 후기를 마치고 이제는 더 자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